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건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를 활용한 정황도 경악스럽습니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의 증거물을 불법적인 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윤 총장의 검찰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